예,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이번 판은 아주 평범한 공방인데요. 공방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방체가 걸려있지 않으면 이제 평균 판수를 고려하지 않고 바나나, 감자를 무조건 거는 게 요즘 공방의 현실이거든요. 뮤비가 지금 한 4명, 5명 정도 있는데 그냥 귀도 안 보고 바로 감자까지 걸릴 겁니다. 이렇게 거니까 이제 기방일 때는 뭐 어떻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매직이 나오지 않고 천천히 다 죽어나가면은 결국 남은 사람이 혼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남은 사람은 판수가 높은 사람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편하게 게임을 하러 왔다고도 뭐 캐리가 안 되는 병과가 아니면 게임 힘드니까 결국 판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공방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려면 캐리가 되는 평가를 해야겠죠. 감지까지 걸렸기 때문에 인간하면 이미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캐리가 되는 평가보다는 이제 솔로 플레잉이 가능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통신 상태 양호.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항로 진입 문제없습니다. 경로 확인. 도착 1분 전. 진입 중.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알았다. 본부. 통신 상태 양호.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경로 확인. 확인했습니다. 진입 중. 출발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착 1분 전. 알겠습니다. 항로 진입 문제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확인했습니다. 항로 진입 문제없습니다. 자, 갑니다. 경로 확인. 신의 가호가 이번에 이제 함께하길. SY가 확인했습니다. 사라지면서 신의 가호가 SY하면서 함께하길. 진입 중. 쉴드가 항로 진입 사라지면서 문제없습니다. 그 쉴드 효과를 거의 G에 자, 옮겨갔다고 갑니다. 봐도 무방한데요. 출발합니다. 이제 출혈이나 이제 확인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다양한 알았다. 종류의 질병을 막을 수 도착 없게 1분 전. 됐으니까 출발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갑니다. G를 찍어야 되는데 출발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도착 G에 이제 1분 전. 알았다. 본부. 찍을 수 있는 병과가 알았다. 확정되다 본부. 보니까 경로 확인. 많은 병과들이 확인했습니다. 진입 중. 이제 SY의 도착 1분 전. 그 특징을 항로 진입 그 문제없습니다. 장점을 받지 통신 못하게 상태 됐습니다. 양호. 출발합니다. 통신 상태 양호. 지원가류가 알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확인했습니다. 찍을 수 있는 도착 1분 전. 게 특성이었는데 알았다. 본부. 알겠습니다. 조금 아쉽게 됐죠. 잘 알겠습니다. 진입 중. 알았다. 본부. 항로 진입 문제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잘 알겠습니다. 알았다. 본부. 1레벨에 통신 사격수를 상태 찍은 건가요? 양호. 잘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또 낚여봅시다.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상태 양호. 그리고 이 주변에 합추가 있네요. 여기 좀 가줍시다. 했습니다. 경로 확인. 자, 갑니다. 알았다. 본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확인했습니다. 왠지 진압 딜로는 항로 그 진입 레벨링이 안 될, 문제없습니다. 그거 했는데. 확인했습니다. 진입 중.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진입 중. 도착 1분 이제 전. EL을 찍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거든요. 항로 진입 문제 있는데? 무난한 레벨링은 이제 이 친구가 도와줄 겁니다.
항공부조사 2등은 이제 치누크의 지속시간을 매우 늘려서 치누크가 이제 무한 지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장점입니다. 힐에 매립이 있으니까 저는 덜을 찍지 않습니다. 항공부지사대의 소생은 상당히 이제 뒤쪽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생을 먼저 찍게 된다면은 포인트가 많이 많이 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솔프를 거의 몇 번도 넘어가죠. 아무도 에스피아를 챙기지 않았네요. 이제 제가 챙겨가줍시다. 구조선 네? 뭐라고요? 알았다. 뭐라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경로 확인. 조금만 뭐라고요? 탑승 준비 됐나요? 확인했습니다. 통신 상태 연. 뭐라고요? 도착 1분 전. 사실 매직이 있으니까 해독적으로 이제 킥을 챙기는 게 맞지만 그 해독제의 역할은 이제 구급상자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제가 전화 이제 매직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해독제는 그냥 챙겨줍시다. 업체는 이미 템이 충분하니까 집중으로 계속해서 레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저한테 당장 필요한 템이 아닌가면 다른 팀들이 나중에 올 수 있게 뼈를 보여줍시다. 네, 이제 백병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조금 편해집니다. 호퍼 무리한테 쫓겨서 이제 무리하게 PT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고 출발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항로진이 문제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았다. 병선 가호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작이군. 알았다. 많은 구조선 대기 중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집에서 내가 해보는데 50분 동안 게임을 저기 안에서 할 거면
그냥 뭐 덕지살 같은 거 가지고 왜 게임을 하는지. 뭐라고 답승 준비됐나요? 애초에 게임 목표가 50분도가 생존입니다. 뭘 하든 자기 소유죠. 명령 내리시죠. 힘만 죽이지 않아요. 확인했습니다. 출동할까요? 통신 상태 양호. 구급 상자는 Y를 누르면은 본인한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도착 1분 전.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사용할 수 있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게. 뭐라고? 배울까요? 위험할 때, 저 스스로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일단, 저는 단축키를,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알았다, 본부. 스피어는 이제 소대장이 정말 좋아하는 무기니까 소대장이 해주고, 저는 흥국을 챙겨서 섭취한테 주도록 넣어주고. 힘이 돌지 않는 외곽을 돌아야 이제 아이템을 더 빨리 발견할 확률이 높겠죠. 염도는 아직 뭐 무난무난합니다. 같이 팀이 한 번도 돌지 않은 지역을 돌아줍시다. 제가 합치면은 저기서 빅키라고 한마디 할 것도 한데 그냥 뭐 힘 무난하게 포기하네. 도착 1분 전. 신의 가호가 함께하게. 말씀은 크시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죽어버렸습니다. 저런 곳에서 죽으면은 합체 레벨링이 말리게 됩니다. 합체도 그냥 포기하고 기지로 복귀했네요. 이 작은 침막에 MRA 하나 숨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 소대장인가 봐요. 말씀하세요. 탑승 준비됐나요? 확인했습니다. 불쌍한 마지막 뭐 제가 살려주는 방법은 없죠. 우선 대기 중.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상호. 탑승 준비됐나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경로 확인. 듣고 있어요. 어디를 출동할까요? 공습 소리가 빠른 거 보니까 소대장인가 봅니다. 소대장이 이렇게 돌았을 거니까 또 내각 쪽을 돌아줍시다. 뭐라고요? 경로 확인. 진입 중. 확인했습니다. 명령 내리시죠. 이번에 한창은 팀들이 가기 쉬운 곳에 놔둬줍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확인했습니다. 이럴 시간 없어요. 뭐라고? 호러는 정말 생필이나 딜링기가 없는 덕후한테는 조금 역한 좀비입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당 꾸준하게 450씩, 400씩 넣을 수 있으니까 병원력을 감사해도 한
12초만 잡을 수 있거든요. 다행이죠. 올라가지 못하는 적이 올라가서 아이템을 챙겨주고. 세울까요? 내릴까요?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업체를 빨지 않게 바로 이동해 줍시다. 소장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필요없는 아이템이니까 줍시다.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소장이 AO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AO가 있네요. 충분히 저거는 배워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 저한테 필요없는 아이템입니까? 그냥 보십시다. 최근 패치로 이제 주기표가 따로 생겨가지고 뉴비도 이제 시스템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친숙해졌습니다. 이런 패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 해올까요? 내릴까요? 항로진이 탑승 준비 됐나요? 어디로 출동할까요? 뭐라고요? 도착 1분 전. 해올까요? 내 어디로 출동할까요? 뭐라고 하지? 빨간 맛이라고 불리는 일명 감채가 걸리지 않은 경우는 이제 45초인데 감채 걸리고요. 이제 30초에 N마리씩, N플러스 1마리씩 변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중장거리 때문에 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다녀도 이렇게 지루한데 지금은 하루종일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템을 찍어주고 다시 나갑시다. 감염자료일 때는 외출하는 약관을 되돌아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나타나는 1기아에 대체할 수 있거나 승리력이 아주 뛰어나서 무작위 좀비가 돌연변이에 걸려도 이제 도망칠 수 있는 평가를 고려해 주었습니다. 명령 내리 뭐라고요? 신의 가호가 함 말씀하세요. 출발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이쯤 다녔으면 방어구 하나 보일만도 한데. 뭐라고 하셨죠? 네. 찍고 있어요. 세 개나 있네요. 뭐라고요? 탑승 준비. 저는 주 중과별 선호합니다. 기다리세요. 수신 중. 뭐라고요? 찍고 있어요. 탑승 준비 됐나요? 출발합니다. 통신 상태 양호. 나버려. 출발합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진입 중. 경로 확인. 통신 상태. 이동은 보러 댕기라서 출발한 사람이 없네. 신의 가호가
말씀하세요. 명령 내리시죠. 구독자는 전수가 챙겼습니다. 어디로 출동할까요? 필름길에 남겨주시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스스로가 필요한 아이템이 어디로 출동할까? 구급상자 킥은 뭐 공방전 정도의 날이 돼서 필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면은 처리할 수 있는 병과가 있어야 다음 도전밴드를 만들지 않아서 팀에게 피해를 덜 끼치게 됩니다. 이제 이 친구를 잡는다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은 30초 뒤에 이제 좀 무작위로 도전밴드가 일어나서 그만큼 팀이 처리하지 못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게임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염도가 뭐 느리진 않지만 좀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잡아줍시다. 회장이 아직 있으니까 회장이 잡을 수 있게 믿읍시다. 스피어도 비알이 사실상 소총탄 딜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딜 상승 아이템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좋은데 들지 않아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나 좀 구해줘요. 이게 뭔데요? 질병을 치러야 되니까 그냥 맞으면서 봐줍시다. 명령 내리시죠. 작성 준비 됐나요? 이렇게 보면 항공 구조선은 정말 꽤나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지금 이런 난이도가 아니더라도 뛰고 있다가 빠른 좀비한테 쫓겨서 이렇게 뛰다가 역으로 마비앙터를 쓰는 식으로 커브를 줘서 합성 준비됐나요? 또 갔다가 확인했습니다. 또 달렸다가 컵을 주면 도착 1분 전 행량치 빠른 좀비한테서도 또 어찌할 수 있으니까 꽤 메리트가 있는 편입니다. 뭐라고요? 물론 팀에 이제 딜이 없으면은 이 친구는 카이팅에 적합하지 딜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스 모드에서 처형을 좀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았다. 공부. 뭐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로 확인. 조금만 기다리세요. 확인했습니다.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구조선.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명령 내리시죠. 말씀하세요. 태울까요? 네.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착 1분 전. 알았다. 공부. 이제 젠틀맨은 팀원 근처에 있다가 이끌어 줍시다. 제가 잡지 못할 준비라면은 이런 식으로 잡지 못할 준비라면은 팀원께 넘기고 가줘야 되니까 좋은 스킬입니다.
전복이 깔려있죠. 일단 조심해서 빠르게 가줍시다. 어차피 뭐 한두 대는 늘려도 되니까 맞아줍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가주면 됩니다. 업천티 갔으니까 제가 알아서 잘 잡을 겁니다. 이제 팀원의 레벨링을 확인해 줍시다. 인간원 평가는 다 뭐 9를 넘었죠. 어떤 병거든 이제 성장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싶으면은 성장을 다 했다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적어도 8레벨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스킬 4레벨이라고 이제 공서 훈련 4레벨이라 모두 이겨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는 정말 곤란한 친구입니다. 이거 만화는 만화대로 빨아가고 늘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속도가 나가면 좋을 텐데 잘 빠져나간다 봅니다. 흥국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져가 줍시다. 그냥 내려가면 이제 질병이 되니까 띄워가지고 새로 패치된 에너지 원사수의 이제 초반 무기입니다. 뭐 후반에 사용해도 크게 뭐 무리 없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죠. 소대장이 여기서 이렇게 끈을 내려가면 한가는 소대장을 떼줍시다. 저한테는 따로 이제 시야 스킬이 없기 때문에 오 이거 이러면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멀리 가버리네요. 이러면 드라운터로 돌아갑시다. 그렇지 소대장을 따라다니면서 주말은 그건 없습니다. 업체에서 아직 보지 못했던 지점과 일사공연을 보십시오. 좀 멀리 가있는 이러면 시작해 줍시다. 최대한 레벨링을 앞에 든 게 좋습니다. 사실 뭘 이거를 하루 마라 그건 없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건데 왜 뭐라고요? 이득은 다른 사람인 거지? 신의 가호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주선 말씀하세요. 탑승 준비됐나요? 최대한 안만 밀려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요. 1분 전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명령 내리기 배울까요? 듣고 있어요. 목표 설정 시 출동할까요? 준비 완료. 수신 중. 구조선 대기 중.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입 중. 생각보다 팀에 이제 판상이 넉넉한 이유가 구조선 대기 중. 듣고 있어요. 확인 완료. 확인 완료. 장전 완료. 어디로 출동할까요? 인력이 있어서 이제 진입 중. 발라드 기반도 되고 마세요. 제 이딱도 꽤나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도착 1분 전. 집에 있는 팀이 이제 탐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탐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게임이 지루하다는 뜻이죠. 3티어의 바나나 감자를 것이 아니고 차라리 1티어의 하퍼를 거는 게
훨씬 더 게임이 흥미진진할 겁니다. 한칸은 저격선 퀴즈 들어갑시다. 숨 놓고 있는 건가 보네. 야, 찍어주고 갑시다. 네? 구조선 대기 중. 말씀하세요. 네? 작성 준비 됐나요? 알았다, 본부. 크십시오. 세울까요, 내릴까요? 아까 버리나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찍어줍시다. 끌어서 살려줍시다. 왜 뭐하는지 잘 모르겠네. 끌어서 살려주는데 아니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앞에 먹으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미안해지네요. 이거는 뭐 제가 있는다고 해서 뭐 드릴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녀줍시다. 주중령은 이제 에너지 확인사 전체 넣어봅시다. 다른 병과도 조준병이 있으면 이제 눈에 띄는 데미지 상승을 볼 수 있지만 에너지 환기 상승은 그 폭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회상이 이제 슬슬 집에 머무르지는 않네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아이템을 줍시다. 출발합니다. 진행.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불법 접수는 꼭 피해서 됩니다. 그리고 편성이 딜을 넣을 수 있게 준비를 제가 깔아줍시다.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그러면은 제가 몸에 가서 딜을 좀 줍니다. 오. 끝까지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후대장이 이렇게 딜을 하면은 후대장이 좀 많이 위험해집니다. 좀 아직 후대장이 슬리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네요. 후대장을 슬리반을 상대하고 싶으면은 한번 끝까지 떼고 점프 타임을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기껏 모아왔던 2만을 다 죽겠죠. 기껏 모아왔는데 저렇게 죽으면 게임이 많이 좀 슬프죠. 정말 무겁네요. 그러면은 게임이 좀 많이 편합니다. 왜 편하냐? 제이타가 대단해지면 되니까. 제이타가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정찰병의 위치가 지금 주비가 가서 살리기 좀 힘들어 보이는 위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았다. 그럴 경우는 제가 가서 살리는 게 어땠죠? 한국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특공을 해야 될 때는 M5용이나 이제 품질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스킬을 이제 비행기한테 이동시키고 몸으로 가줍시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좀 걸어잡아줘야 덜 위험하겠죠. 돌아서 가야 덜 위험하다고 말하자마자 준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M5 두 번째 준비를 낙하기 진육 예상 규정을 알아냈습니다. 몇 초 안에 현재 계신 곳 근처에 떨어질 겁니다. 40분입니다. 이러면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경로 확인. 강로진이 문제 없습니다. 도착 1분 전. 경로 확인. 알았다. 본부. 이거를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알았다. 본부. 알겠습니다. 진입 중. 조금만 기다리세요. 통신 상태 양호. 최대한 넘어갈 수 있게 가봅시다. 경로 확인. 통신 상태 양호. 출발합니다.
갑니다. 이거는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당에서 파이팅을 해줍시다. 카이터의 유무를 이제 팀 쓰러지냐 쓰러지지 않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기 죽을 수도 있어서 퀵을 한번 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서 끝까지 봅시다. 집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자 뭐 심심한가 봅니다. 그것부터 합체 체력이 어디 쓰는데 좀 그러네요. 42분에 이제 카카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자동 화기사수에 이제 20자가 있으면은 사실 걸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각종 슬로우 스킬을 이제 게임 좀 재밌게 하십니다. 중성박도 밀리는 거 보니까 BA까지 찍으셨나 본다. 이러면 제가 사실 크게 뭐 걱정을 시킬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팀한테 맞은 건지 이제 부모 맞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중앙은 제가 먹어줍시다. 합체가 레벨링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약하지만 딜이 생각보다 센 편이라서 아직 이제 지속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몸을 대주지는 맙시다. 이해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지나는 거 없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나마 이 게임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대입니다. 갑니다. 도착 1분 전. 항로진이 문제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각종 위치들에서 이제 상태 양호. 어느 보스를 제일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중앙이고 어디로 출동할까요? 중앙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죽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중앙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쿨타임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준비팀 써주면은 그 다음까지 가면서 제대로 도구를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만나겠습니다. 통신 상태 양호 드림 중.
장로 확인. 도착 1분 전. 지각형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측 타로 물력을 이제 찾아봅시다. 마리엣스는 생각보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정중앙에서 오는 보스가 정중앙에 다가올 때 빠르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느린 고르몬드나 느린 주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 간다고 봅니다. 출발해도 어디 있고 씁쓸하네요. 그나마 재밌는 시간인데 보스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퀴가 있으면 이 친구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바퀴한테 어떤 스킬이든 이제 평소에 밝혀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노려줍시다. 저것도 총소리가 장난이 없네요. 자, 여기는 만화를 많이 먹는 직업이니까 내려줄 수 있으면 에너지 셀도 주고 동반도 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총이 발로 그러니까 총이 두 자루인데 총이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총수 병과가 팀이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합치는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게임은 끝났고 이 게임의 재밌는 이 게임이 아니고 이 병과의 제일 재밌는 게 문자 수생인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확인했습니다. 출발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한 번 20씩 봤는데 이게 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막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재야 되는데 보통 병과 만화풍이 뭐 이 친구가 나올 때 쯤이 한 25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한 번에 바로 셀을 빨아야 되는 측면입니다. 저 조그만한 벌레가 죽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은 안 될 것 같지만 뭐 그럴려 합시다. 활주치가 가장 좋지가 않네요. 한국 멀리이라고 말하는 거는 ELA 단점이죠? 단점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다. 복구. 자,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착 1분.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만 들어오면은
갑니다. 꼭 이제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분은 특성을 아예 없이 게임을 했고 저도 하나를 안 찍었네요. 뭔가 허전하다 했습니다. 공평의 경우 IP는 투머치입니다. 차라리 SYEN을 특성이 없을 때는 SYEN을 들어줍시다. 진압병 이제 소바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나쁘지 않고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나쁩니다. 차라리 WK를 하나 채용하고 하나는 이제 뭐 SS를 들고 가든 이렇게 두 개나 들고 가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뭐 픽은 안 먹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낮은 단계 낮은 난이도에 뭐 괜찮은 특성이고요. 이건 뭐 무난한 특성이고 이거는 에너지 허리 사수가 특성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특성 조합이네요. 이런 식으로 저격수 훈련을 올리면은 초반 단계에서 사격수를 얻기 때문에 티어 상대로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때려야 이게 저격수 훈련에서 치명타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 사격술이 해금되어 있어야 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격술련을 먼저 올리기보다는 사격술을 먼저 올려준 후에 저격술련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네이팜 레벨이 4에서 끝나는데 4까지 잘 끝나는데 연료 방출도 방출인데 분석련은 2레벨까지 마저 찍어서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게 어떤가 싶네요. 뭐 물론 이분이 집에만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닌다고 가정해도 연료방출을 찍을 거면은 차라리 이제 연료방출을 군사훈련보다 먼저 찍어서 앞을 뚫을 수 있게 한 2레벨, 3레벨까지 찍어줘야 게임이 편합니다. 제이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이탁의 경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차라리 고정익기를 2레벨까지 주고 분석을 먼저 4레벨까지 찍어주면 에너지세를 사용하지 않고 레벨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P는 투머치입니다. 차라리 EN을 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이제 백병전이 활성화가 됐고 4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돌아다니기는 이 속은 빠르겠는데 비해를 찍었기 때문에 차라리 수색 레벨이나 아니면 이 강화 약물을 먼저 찍어주는 게 이분 생존에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게릴라 전술을 먼저 찍어줬는데 이러면 템파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SY를 찍었기 때문에 템 시기를 좀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겠죠. 다른 건 뭐 크게 특이한 건 없고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